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리드뷰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뷰가 지니고 있는 이벤트 및 A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드뷰의 API 부분을 설명보다는 이벤트 설명을 먼저 할 텐데요.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이벤트를 선택해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뷰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벤트를 역시 각각 마우스 오버를 해보게 되면 설명이 다 나오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리드뷰는 그리드뷰의 전체 이벤트만 있습니다. 컬럼별로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속성하고 이게 큰 차이예요. 속성만 이 그리드뷰의 속성, 컬럼별 속성이 나눠져 있고 이벤트나 API는 모두 그리드뷰의 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별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리드뷰가 컬럼별로 이벤트가 없으니까 컬럼별로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기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기능인 셀을 클릭했을 때 혹은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셀을 클릭하는 이벤트는 셀 클릭이고 더블 클릭하는 이벤트는 더블 클릭 이벤트입니다. 우선 더블 클릭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벤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하는 그리드뷰의 이름에, 그리드뷰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벤트,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죠. 4번일 경우에만. 이랬을 때는 if문으로 분기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기 때 사용할 4번일 경우에만을 위해서요, 쓸수 있는 파라미터를 보니, 첫 번째는 로우 인덱스, 두 번째는 컬럼 인덱스, 세 번째는 컬럼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컬럼과 관계된 거는 컬럼 인덱스와 아이디인데요. 먼저 컬럼 인덱스를 이용해 보자면 4번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0번입니다. 웹스퀘어의 컴포넌트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알럿으로 단순하게 4번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입력 후 저장한 다음에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더블 클릭하면 4번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컬럼들은 더블 클릭해봤자 아무 반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대로 제어는 잘 됐지만 이와 같은 코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인덱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흔히 개발을 하다 보면은 4번 앞에 다른 컬럼이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 인덱스를 고쳐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제어문을 쓰실 때에는 컬럼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게 저희의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를 이용하면 아이디에 대한 가독성도 있고 그래서 소스 코드가 더 가독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컬럼의 인덱스가 틀어져도 변경되는 내용 없이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적용한 후에 다시 한번 화면을 실행해 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4번을 더블 클릭했을 때에만 동작하지만 소스 코드는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컬럼별로 제어할 때는 컬럼 아이디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리드 뷰가요. 사용하는 이벤트 중에 컬럼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셀 클릭과 셀 더블 클릭 이벤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주로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인포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애들. 얘네들은 F1 눌러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인포라는 객체 안에 컬럼 인덱스나 컬럼 아이디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컬럼 아이디 같은 것들, JSON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인포 같이 JSON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예 대놓고 컬럼 아이디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프터 에디트라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애프터 에디트를 한번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셀이 수정 모드로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름일 경우에만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제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셀은 고쳐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름을 고쳤을 때에만, 이름에 대한 편집 모드로 진입했을 때에,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름일 때에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컬럼에 대한 정보는 컬럼 인덱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콜로 써 있으면 컬럼 인덱스예요. 이거밖에 없으니 컬럼 인덱스로 이름은 1번이죠? 이렇게 해놓고 제어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는요, 컬럼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인덱스만 있는 경우에는 컬럼 아이디를 구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드 뷰 쪽의 API를 보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그리드 뷰에서 컬럼의 인덱스를 통해 아이디를 구해주는 getColumn ID라는 API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getColumn ID를 이용해서 컬럼 ID를 구하셔서 이름, 항목명, emp underbar nm이죠. 자, 만약에 뭐 색상 한번 고쳐볼까요? 그래서 색상 고칠 때는 그리드뷰의 API 중 setCellColor라는 게 있어요. 자, row index, column index,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 파란색 보이시죠? 자, 다른 것들은 고쳐봤자 이렇게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지만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 인덱스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럼 아이디를 한줄 구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렇게 쓰셔야 여러분들이 제작업을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UI 언더바 멤버 리스트에서 일어나는 요 안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UI 언더바 멤버 리스트는요, 디스로 그냥 쓰셔도 돼요. 이럴 때는. 같은 객체 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서 이렇게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벤트 내에서 쓰실 때는 dist.getColumnID로 그냥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보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사용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컬럼 인덱스로 쓰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이벤트뿐만 아니라 무슨 코딩을 하실 때에도 항상 아이디 기준으로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제작업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뷰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리드 뷰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리스트 역시 이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DC 언더바 유저 인포 리스트잖아요. 얘뿐만 아니라 데이터 맵이나 데이터 리스트 등이 이벤트를 갖고는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이벤트를 보면 쓸수 있는 이벤트 목록이 보이는데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 맵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보시게 되면 더 적죠? 이런 식으로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다. 주로 어떨 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이벤트 탭으로 갑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데이터가 로드되고 나서, 데이터가 추가되고 나서, 데이터가 삭제되고 나서, 이럴 때 이용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걸 해주느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요. 맨 끝에 보면 0건 보이시죠? 여기.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건수. 데이터가 다 로드되고 나서 몇 건인지 여기다 표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행추가 행석됐을 때도 몇건 빠지고 몇건 추가됐는지 계산해서 총 건수 나타내주면 좋겠죠. 자,
자, 그럴 때 이런 이벤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각각 건수를 구하는 것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텍스트를요, 여기 부분에 지금 포맷을 0건이라고 미리 만들어 놨고요. ID는 스팬 1이라고 작성을 했어요. 기본 값은 0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set value를 통해서 데이터 리스트의 전체 건수를 구하실 때에는요, DC underbar user info list 여기 나와 있죠? 요 녀석에 get row count라는 API를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같은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get row count라는 API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건수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회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115건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필터링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필터가 매칭되어 있는 건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C_UserInfoList에서 현재 나와 있는 getMatched와 같은 이러한 API들을 이용해서 매칭되어 있는 그런 컬럼들도 따로 구하는 API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어렵지 않게 getRowCount만 입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이런 행 추가 삭제해서 그럼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자, 행 추가를 하기 위해 행 추가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자, 온클릭 이벤트를 만들어 줄 건데, ID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ID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쉽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버튼이니까 btn insert로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을 할 때는 그리드 뷰에 한 줄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리드 뷰 쪽에 있는 ID인 UI 멤버 리스트에다가 insert 혹은 add 등을 찾아보는데 관련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행 추가를 눌렀을 때한 줄이 추가되게 하는 것은 그리드 뷰에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관련한 API가 없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UI 멤버 리스트하고 점 하지 말고 데이터에 대한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은 그리드 뷰에 있을 것 같지만 데이터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CRUD와 관련된 API를 찾으실 때는 데이터 쪽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데이터 리스트 점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인서트와 관련된 API를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까지 같이 밀어드는 형태는 1차원 어레이 형태는 데이터고 JSON 형태는 JSON인데 XML은 요즘에 잘안 쓰니까요. 근데 단순히 한 줄만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인서트 로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insert row를 만약에 0번째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맨 위에 한 줄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insert를 하게 되면은 행 상태가 플러스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w status가 C로 저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0을 주지 않고 아무 파라미터도 주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생겨요. 자, 이때는 로우 인덱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특정 변수에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생긴 로우 인덱스를 담아놓고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한 줄만 추가를 하는 걸 원하신다면 이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수가 한건 추가되니까 116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삭제는요, delete라는 게 있고, remove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먼저 delete를 한번 해볼 텐데, delete는요, btn delete로 저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CRUD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데이터 리스트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점 찍고, delete row라는 API를 이용을 해줘요. 로우 인덱스를 만약에 0번으로 놓고 저장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요, 제가 행삭제를 눌러보게 되면 0으로 했으니까 첫 번째 로우에 삭제값이 이렇게 X 표시가 뜨는 거죠. 즉, 이 딜리트 로우는요, 실제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상태값만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컬렉션의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로우 스테이터스를 D로 바꿔준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딜리트 로우고, 만약에 0번째가 아닌 내가 포커스가 가 있는 로우에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포커스 로우 인덱스를 구하셔서요. 구하는 방법은 그리드 뷰의 API 중에 get focused row index라는 API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파라미터 없어요. 그리드 뷰가 갖고 있는 focus row index를 이와 같이 구하셔서 0번 대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책 일동을 해봤는데 여기다가 딜리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삭제 표시가 뜨죠? 그 다음 이 길동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삭제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이제 딜리트 말고 리무브를 해볼 건데 리무브는 진짜로 지워버려요. 온클릭 이벤트를 주되 btn 리무브로 해볼게요. 이 리무브와 같은 것들은요, 위쪽에 딜리트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놓되, 딜리트 대신 리무브로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만 바꿀게요. 그러면 진짜로 지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편하게 진길동을 한번 지워볼게요. 얘 선택하고 리무브 하니까 진길동이 없어져 버려요. 사용법이 다르단 얘기예요. 딜리트는 상태만 표시하지만 리무브는 진짜로 지우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제된 데이터는 얘가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코딩으로 특정 변수에 담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리무브와 딜리트 중에 어느 걸 많이 쓰느냐? 딜리트를 더 많이 써요. 왜? CRUD를 보통 한꺼번에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제가 막 이렇게 고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고쳤다고 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행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행추가도 하나 했어요. 총 그럼 네 건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요. 여기 보이면 그러면 이 서브미션 중에 이 저장을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이 저장에 해당하는 걸 보시게 되면 열어볼게요. 세이브 부분에서 실제 저장은 안 되죠. DB가 없으니까. DB가 없는데 대신에 요 116건의 데이터 중에서 다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변경된 데이터만 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냥 추가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전송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액션 중에서 요 인서티드 하면 입력된 것만 전송이 되고 딜리트 하면은 로우 스테이터스가 D인 것만 전송이 되고 업데이트 하면은 U인 것만 전송을 하는데 만약에 모디파이드를 하면은 R 빼고 다 보내요. 그래서 입력 수정 삭제 것만 한꺼번에 서버로 처리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쓸때 용이하니까 딜리트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CRUD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있으면 리무브보다는 딜리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리무브가 뭐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 표시해 놓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딜리트를 보다 많이 이용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리무브가 필요하실 때 실제로 눈에서 지워버리셔야 할 때는 또 리무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삭제를요, 다중으로 삭제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중 삭제 딜리트 로우즈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쓰실 때에는요, 요 데이터 리스트 쪽에 딜리트 로우도 있지만 딜리트 로우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워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를 배열 형태로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 형태로 받아줘요.
자, 저장하고 다시 화면을 시작해 볼게요. 실행해 볼게요. 자, 딜리트 로즈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섯 개가 딜리트 상태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얘는 딜리트 로우 다섯 번 하는 효과가 나는데 성능이 훨씬 좋아요. 딜리트 로우 다섯 번 하는 것보다 딜리트 로즈 한 번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지금은 하드코딩으로 01234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앞에다가 체크박스를 하나 달아볼게요. 자, 여기 4번 앞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로 만들 거라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사이즈는 적절히 줄이시되 프로퍼티에서요, 아까 전에 이 인풋 타입을 체크박스로 바꿔볼게요. 헤더도 체크박스, 바디도 체크박스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해서 보게 되면은 체크박스가 잘 만들어졌지만 왠지 모르겠는데 다 디세이블 돼 있어요. 제가 디세이블 속성을 따로 준 것도 아닌데. 자, 왜 그러냐 하면요. 해당하는 데이터 리스트의 칼럼과 그리드뷰의 칼럼은 매핑이 되어야지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게 데이터 리스트인데 데이터 리스트 쪽에 없는 항목을 편집해봤자 값이 담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그리드뷰의 컬럼 아이디가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 아이디와 일치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체크박스는 그냥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 아이디와 매핑되는 게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체크 용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DC 언더바 유저 인풋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항목을 맨 위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바인드 된거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체크용으로 저는 CHK라고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같이 입력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해당하는 체크박스에 바디 컬럼을 선택하신 후에 아이디를 컬럼 5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만든 CHK로 이렇게 내려보면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CHK로 선택해서 변경을 해봅니다. 바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헤더는 뭐안 바꾸셔도 되고. 자, 그같이 적용하신 후에 조회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는 체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헤더의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였을 때는 전체 선택, 전체 해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체크는 잘 되지만 체크할 때마다 이와 같이 상태값이 변경이 된다는 게 문제죠. 데이터를 실제로 건드린 것도 아니고 체크박스만 체크했는데 상태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 왜 바뀌냐 하면요. 다시 리프레시해서 데이터를 보겠는데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하나 해보기 전에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저 인포 리스트 쪽에 보시게 되면 요 CHK라는 컬럼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당연히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체크되었다라는 표시를 위해서요. 얘는 체크됐다 디폴트로는 1이에요. 값을 뭐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체크가 되면 디폴트로 1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잖아요. 체크 해제됐다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제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0이 들어가는 거예요. 0과 1이 들어가야 얘가 체크가 됐다가 해제가 된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상태 값은 좀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데이터 컬럼이 값이 바뀌던가 말던가 상태 값을 안 건드렸으면 할 때는요. 신규로 생성한 컬럼을 아웃라인의 헤더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택하세요. 아웃라인의 헤더의 데이터 리스트 중에 신규로 만든 컬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객체는요, API가 많지 이벤트나 속성은 별로 없거든요. 몇개 없는 속성 중에 이 컬럼 속성에 보면 ignore status라는 컬럼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true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값이 바뀌거나 말거나 더 이상 상태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체크 용도로 사용하는 컬럼은 이와 같이 ignore status를 true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같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요. 자, 체크를 이제 눌러봐도 더 이상 상태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값이 안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값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 값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크된 컬럼만 다중 삭제를 해보면 되겠죠? 자, 01234 직접 하드코딩 하지 말고 여기서 체크 인덱스 배열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우리 그리드 뷰 쪽에 보시면 체크가 된 컬럼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API가 또 있어요. 그리드 뷰도 API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도 API가 많고요. getCheckedIndex라는 이 API를 쓰시고요. 물론 컬럼 인덱스로 0번 맨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API를 쓰실 때에는 이렇게 컬럼의 ID로 쓰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ID로 쓰는 것을 오히려 더 권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쓰고 이제는 01234 대신에요. 요 구한 값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리프레시 한 다음에 제가 아무거나 막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된 것만 삭제가 되는지 보게 되면 체크된 것만 삭제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멀티건에 대한 상태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중 삭제는 딜리트 로우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딜리트 로우즈 한번 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리무브 로우즈는 딜리트 로우즈로 했으면 그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요, 위쪽에 있는 딜리트 로우즈의 API 쓴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딜리트 로우즈 부분만 리무브 로우즈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딴 거는 고칠 게 없어요. 자, 저장하고 다시 화면을 했을 때 체크된 것만 삭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섯 개 해봤는데 리무브 로우즈 하니까 체크된 것만 실제 화면에서 삭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삭제되는 것들은 아까 리무브 로우와 마찬가지로 삭제되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환된 데이터를 특정 변수에 담아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전역 변수에 쓰고자 하신다면 SCWin 객체 하위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쓰든지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요, 데이터를 몽땅 지워버리는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요건 쉬워요. btn init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 지울 때에는요, 데이터 리스트에 보면은 remove all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우는 거예요. 자, 얘를 사용해서 초기화 누르면 데이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remove 하는 것들은요, 다 이렇게 삭제된 데이터를 반환을 해줘요. 사실은 우리 눈에서는 다 사라졌지만 어딘가에 화면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무브 올 하실 때 조심해야 될게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쓰면은 메모리가 좀 많이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성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삭제된 데이터를요 이렇게 담아놓고 다시 쓸 일이 없다, 그냥 지우기만 한다라고 하시면요 이 데이터 리스트에서요. setData라고 해서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API가 있습니다. 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자, 그런데 이거를요 아무 데이터도 안 주고 그냥 빈 배열 요렇게 입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넣게 되면 기존 데이터를 빈 배열로 닦아버려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가 똑같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는데 리무브올처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다 지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동작을 보시게 되면 초기화 눌렀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얘는 이전 데이터를 기억하지 않고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메모리의 효율성은 훨씬 좋을 거예요. 다만, 이전 데이터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쓰면 안 되겠죠. 리무브올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 리무브 올도 너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그 메모리가 너무 풀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건막 몇만 건 되는 거막 지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몇백 건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엑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각각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인데 자, 웹스퀘어에서 API를 쓰실 때 데이터 자체에 대한 API는 데이터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드 뷰의 색깔이나 속성이나 혹은 엑셀과 관련된 API는 그리드 뷰 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엑셀과 관련된 부분은 이 그리드 뷰 쪽에 있어요. 그리드 뷰하고 점 찍고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가 바로 엑셀 다운로드하는 API입니다. 자, 현재 옵션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요. 다 지우고요. 아무 파라미터도 안 주면 에러가 나요. 첫 번째 옵션이 필수라. 그래서 옵션을 안 주실 때는 이렇게 중괄호 형태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괄호 형태로 쓰셔도 되고. 편하신 걸로 쓰세요. 그냥 빈 깡통 하나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해보면요. 아무 옵션도 안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하실 때에는 업로드 버튼에도 온클릭 이벤트 주셔서 btn, 엑셀, 업로드라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드 뷰의 API를 이용하시는데, 어드밴스드 엑셀 업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얘도 첫 번째 요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옵션 없이 쓰려면 이렇게 대괄호나 중괄호 형태의 객체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 그냥 합니다 하면은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운받은 파일을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올라가기는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올라가죠. 보시게 되면 헤더가 또 올라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성별이나 직급이 보이지 않아요. 왜안 나올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화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내려왔다 보니까요. 요 데이터 자체가요, 지금 라벨로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코드성 데이터는 적용이 안된 거예요. 라벨로 인식하라라는 옵션이 없어서. 그리고 헤더가 있는 경우 헤더를 빼주세요라는 옵션이 있는데 안 쓰다 보니까 헤더도 올라간 거고요. 자, 그 옵션을 넣어준다면 웹스퀘어에 이 엑셀 옵션은요, 주로 제이슨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중에 헤더 있으니까 헤더 올리지 마세요. 헤더. 이그지스트라는 이러한 옵션을 1번으로 줘야 되고, 얘는 코드 어시스트가 안 돼요. 저 지금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콤보성 데이터일 때 라벨로 인식하게 하려면 타입을 1번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옵션을 빈 깡통 대신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다시금 화면을 렌더링하고 업로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의 API 중에 가장 복잡한 게이 엑셀 다운로드 부분이에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도움말을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헬프를 크게 할게요. 그리고 API를 보시게 되면 자, 내려보게 되면은 이게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예요.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인포 ARR이 있는데 이 옵션이 내려받는 엑셀 다운로드에 대한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엑셀 다운로드를 쓸때 포이자르를 이용해서요. 포이 쪽에서 제공되는 옵션들은 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 관련한 게 상당히 많고요. 그 밖에 다른 옵션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저도 무대우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보시면서 활용을 하되 아마도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을 빼서 공통함수화 시켜 놓았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통 개발자들한테 가이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통 함수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 상태의 옵션을 보시려면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Info ARR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얘는 뭐냐? 내려받은 엑셀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드뷰의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문구를 뭔가 내려주고자 할때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뭐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는 제목을 표시할 건데 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몇 행부터 몇 행까지 셀 병합해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적용해서 나타낼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려받는 엑셀 데이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주로 제목을 입력을 할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설정이 조금 적어요. Info ARR 같은 거는 없고요. 제가 이용한 헤더 이그지스트나 타입이나 이런 속성들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끔 엑셀 업로드로 올려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때 헬프를 통해서 좀더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끝난 게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들 몇 개만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화면을 만든 건요, 마스터 디테일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만 그린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도 그려놨어요. 즉, 각각의 로우를 선택할 때마다 아래쪽에 이와 같이 마스터 디테일 구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그리드 뷰에 보통은 이벤트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드 뷰의 이벤트 중에 내려보게 되면은 로우 인덱스가 변경될 때마다 발생하는 로우 인덱스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를 사용하여서 로우 데이터를 뽑아내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일일이 셋밸류를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가이드해 드리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이드해 드립니다. 자, 그리드 뷰의 데이터는요, 다건을 나타내니까 데이터 리스트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반면에 이 테이블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은요, 단건이에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코딩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눈에 안 보이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웹스퀘어의 그리드 뷰가 각각의 로우 인덱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 로우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건의 데이터 객체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파악 안 돼요. 뭐 이름으로 아이디로 검색하려고 해도 우린 몰라요. 엔진 내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서요. 그 만든 가상의 단건 데이터랑 이 테이블의 항목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론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는 그냥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들을요, 여기 테이블에 있는 컬럼과 매핑하면 돼요. 끝이에요. 자, 이름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바인딩 해줘도 되고, 성별 마찬가지로 끌어다 바인딩 해주고, 입사일도 마찬가지로 가입일이랑 연결해주고, 직급도 직급에 해당하는 포지션 시디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좀 렉이 걸려서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연결만 하고 단순하게 로우 인덱스만 변경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의 항목들이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과 연결만 해줬는데 나머지는 웹스퀘어의 내부 엔진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리드 뷰가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 리스트랑 테이블의 항목하고 연결해봤자 뭐 나와야 될지 몰라요. 몇 번째 데이터 보여줄 건데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와 같이 그리드 뷰나 혹은 반복 노드를 나타내는 제너레이터와 같은 그러한 로우 인덱스를 갖는 컴포넌트가 마스터로 있을 때에는요. 데이터 리스트가 해당하는 로우 인덱스를 찾아서 알아서 연결을 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스터 디테일 구조에서 그리드 뷰가 있을 때에는 데이터 리스트의 항목과 테이블의 항목이 연결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코딩으로 하실 게 아니라 마스터 디테일 구조일 때, 그리드 뷰가 있을 때에는 데이터 리스트의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쉽게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능이냐? 커스텀 포매터라는 기능이에요. 제가 아까 저기 그리드 뷰 설명하면서 디스플레이 포매터를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를 통해서 모양을 디스플레이 되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커스텀 포매터는 어떤 값을 비교해서요,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여자일 경우에만 아마 로우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성별에서 커스텀 포매터라는 속성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속성도 마찬가지로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할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sc.cos라고 작성해 볼게요. 이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펑션 입력하시고, 파라미터를 총 4개를 가져요. 데이터, 포매티드 데이터, 다음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 이렇게 총 4개를 갖는다고 설명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4개의 인자 중에 데이터는 뭐냐면요. 실행되었을 때 개발자 도구를 잠깐만 볼게요. 보시게 되면 요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 있죠? 허길동. 이게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얘를 감싸는 데이터, 요 태그가 있어요. 노비알 태그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요렇게 감싸져 있는 태그까지 포함한 게 포매티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쓸 때의 형식은 return을 항상 포매티드 데이터로 해주셔야 돼요. 요걸로. 얘는 값을 바꾸는 용도가 아닙니다. 값을 체크해서 비교해가지고 스타일 같은 걸 변경하는 용도예요. 자꾸 값을 막 바꾸시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제어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돌려서요. 자,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이 데이터 중에 값이 여자이면 지금 우리 해당하는 요 UI 언더바 멤버 리스트 여기서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로우 인덱스 그대로 있고 컬럼 인덱스는 컬럼 아이디로 쓰셔도 돼요. p 언더바 cd를 한번 바꿔보죠. 오렌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깔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자, 여자일 경우에만 오렌지가 나타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데이터 누르면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여자일 경우에만 오렌지 색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에 루핑을 돌리지 않고 간단한 비교분만 작성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커스텀 포매터예요. 그래서 얘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데이터 자체의 값을 변경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셨다가는 소트 같은 거 해보면 전혀 적용 안 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와 같이 제가 보여드린 색깔을 변경하거나 뭐 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때 이러한 커스텀 포매터를 돌려주고요. 이 커스텀 포매터는 그리드 뷰의 인풋 타입 자체가요. 텍스트나 링크나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익스프레션, 스피너의 경우 총 7개죠. 요거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타입이 셀렉트니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인풋 타입 자체가. 요거 자체가 뭐 이미지이거나 뭐 커스텀이거나 이럴 땐못 쓴다라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그 커스텀 포매터를 쓰실 때, 요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고, 요러한 루핑을 돌려줄 때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드리자면, 우리 메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RE의 요 메인 컨테이너.xml을 열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WRE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에 컴포넌트별로 여러 가지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샘플들 직접 들어가 보셔서 보셔도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필터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러면 필터와 관련된 여러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클릭을 해보면은 열리게 되고 화면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소스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페이지에 P00278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WRE에 보면 웹 컨텐츠 이하에 페이지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요게 예제를 담아놓은 폴더예요. 이 중에 해당하는 요 번호를 찾아가지고 여시면 돼요. 방금 전에 열었던 게 278번이었죠? 4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원하는 걸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샘플 검색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실행된 화면에서 우리 교육 설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런 문서? 이런 문서를 보시고 싶을 때 여기서 직접 여셔도 되지만, 이 문서를 실제 디렉토리에서 찾고자 하신다면요, 여기 EDU 폴더 밑에, DOC 밑에, 여기 베이직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우리 웹스퀘어 스튜디오가 아닌 디렉토리에서 보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웹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의 교육 자료를 다 풀었잖아요. 이 중에 워크스페이스 중에서요. WRE 중에 웹 컨텐츠에 EDU 밑에 여기 DOC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가끔씩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타 이런 관련한 샘플 예제들은 실제 검색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